이상한 애들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졌을 땐 음악으로 정화를 시키자. 첫날만 날 갑을. 그래, 니 팔자가 편안해져. 니 빠진 독이지. 아니, 그 집구석에 언제까지 돈 갖다 바칠 거냐? 응? 그것들이 그래, 고마워는 한다든? 응? 아이고, 자. 아, 받아. 고맙습니다. 아이고, 저놈 팔자가 언제나 편안해져. 아이고. 아이고. 얼마 안 됩니다. 제사 비용입니다. 참나. 너 이렇게 번번이 찾아오는 거 우리한텐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거야. 입 깎고 얼마나 한다고 찔끔찔끔. 이거 다 네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 아니냐고. 아휴, 수찬이 이 자식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. 다음에 뵙겠습니다. 너 괜찮아? 응? 세상에!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? 우리 아빠가 이런 건 나쁘댔어. 사치하면 안 돼. 일이네. 내 몸에 손대지 마. 너랑 친구 안 한다고 했잖아. 천한 게. 당신이 날 알아? 뭘 한다고 천하대? 어우, 저 눈 봐봐. 어우, 무서워.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딱 그 짝이군. 병들고 아프니까 기어들어와서 행패부터 부리겠다. 병들면 내가 돌봐주고 봐줄 줄 아셨나? 뭘 해줬다고? 못된 거. 어디서 수혜미한테 대들어? 어디서 배워먹은 짓거리야? 어머니. 너 시방 뭐라 그랬어? 다시 한번 말해봐! 어머니, 괜찮으신 거예요? 제가 그만 실수로. 누가 가위를 여기다 갖다 놨네. 이거 자르라고 그랬구나. 그래, 우리 아빠가 사치는 나쁘다 그랬어. 참. 못 찾겠어. 외출할 거니까 차 대기시켜요.
엄마, 그날 밤에 왔던 아저씨 말이야. 어? 나쁜 사람이지? 아니야. 좋은 사람이라고? 근데 왜 집에 들어오라고 안 했어? 엄마는 동네 사람 다 오라고 해서 맛있는 거 먹이면서 그 아저씨는 들어오라고 안 했잖아. 나쁜 사람 맞아. 내가 이 다음에 혼내줄 거야. 아니야, 길라나. 그 아저씨랑 엄마랑 좀 복잡한 일이 있었어. 옛날 일이고 너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. 그 아저씨 봐도 인사도 하지 말고 말도 걸지 말고 네 할 일만 해. 어? 알았어? 꼭이다. 어? 어? 아, 아저씨! 어? 저기 저한테 조미랑 식품에서 도움 없어요? 없는데요. 아, 그러면은요, 제가 낮에는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로 좀 갖다 주세요. 조미랑 식품에서. 어, 알았어. 수고하세요. 감사합니다. 어쩐 일이세요, 여기까지? 그날도 오셨었는데 저한테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. 돈 주지 마십시오. 안 받을랍니다. 부족한 건 알아요. 더 많이 벌면 많이 드릴 거예요. 그런다고 죽은 아버지가 살아옵니까? 예? 지나간 일은 다 잊고 홍현 씨도 새 인생 사십시오. 많이 생각해보고 내린 결정입니다. 우리 집이 홍현 씨 인생 발목 잡는 거 이제 그만하렵니다. 고맙습니다.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. 근데 제 생각에는 안 돼. 제 말대로 하십시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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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! 어, 길라나! 아이고, 아이고! 아! 아! 괜찮으세요? 어, 이게 길라나. 우리 엄마한테도 나타나면 입안 돌로 맞을 줄 알아? 아니야, 길라나. 아! 괜찮으세요? 엄마 나왔어. 아이고, 아 왜 창화야? 어, 어쩐 일이냐? 아, 아, 연락도 없이. 아유. 꼬챙이하고 누가 더 말라가는지 내기라도 할 생각이야? 아니, 먹고는 살아? 맨날 이런데 처박혀가지고 평생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천하게 대하니 누가 엄마를 귀하게 대하겠어? 아휴, 너 승질나 진짜. 아유. 승질이 나는데도 여기 말고는 갈 데도 없어. 너 보기 불편해서 그렇지 난 잘 지내고 있어. 어디 불편한 데는 없는 거지? 시어머니가 들어왔어. 같이 살아야 돼. 아니, 너 아이 안 생겨서 아이 들어설 때까지 따로 살기로 그렇게